정을 떼면 그만인 퇴사와 달리 돌아와야 한다는 불안과 압박을 느끼는 휴직. 연수 엄마 경험에 따르면 4단계의 감정 기복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1단계 수용. 이미 결정한 휴직.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단계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진다. 아니 휴직 아직 한 달 남았다면서 뭘 이렇게 빨리 정리했대?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제가 휴직하고도 남은 팀원들한테 피해 안 끼치죠.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 달 생각보다 길어요.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결정된 휴직. 이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휴직과 복직만 생각할 뿐.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2단계 불안. 남은 한 달 마무리만 잘하게 좀 도와달랬잖아. 이대로 민폐만 끼치는 사람으로 마무리하면 내가 돌아오길 누가 기다려? 휴직이 끝나고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면 어쩌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예민해지는 단계. 이때가 휴직을 말릴 절호의 타이밍일 수 있다. 불안하시죠. 그 마음 알아요. 저랑 친한 엄마도 육아휴직 썼다가 못 돌아갔다고 후회하더라고. 전 돌아올 거예요. 불안이 휘몰아친 후 3단계. 우울이 찾아온다. 과장 지금? 울어? 제가요? 저 안 우는데요? 어? 나 왜 이러죠? 이게 나의 마지막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다. 나 미쳤나 봐요. 이대로 나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단계다. 아이고, 눈치만 보다가 며칠을 날렸네.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친해지기 어려울 걸 했는데. 아니야. 할 수 있다. 감정 변화의 마지막 4단계. 체념.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데 우울의 연장으로 자포자기하는 상태와 될 대로 되라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상태다. 금과장이 어느 쪽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 차차차차 내가 마케팅 회의 가는 걸 깜빡했네. 아, 나 지금 외근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금과장, 안 바쁘면 나 대신 저기 마케팅 회의 좀 나가주면 안 될까? 그 다른 게 아니고 다음 달 그 마케팅 방향에 대한... 아, 금과장 다음 달에 없지. 좀 그런가? 제가 갈게요. 아, 그래? 매번 똑같은 마케팅, 새로운 척, 기발한 척 하는 거 듣기만 하다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어, 뭐, 그렇지. 그 자료만 챙겨주면 나중에 내가 싹 정리할게. 부탁해. 정리 그렇게 좋아하시면 책상 정리도 좀 하시지. 맨날 견과류 먹고 부시래기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건데 말할 기회가 없던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다. 고혜라 씨, 저 회의 갔다 오면 공장에 위생점검 같이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네.